원자 시계가 1마이크로초가 틀렸다. 100만 분의 1초가 틀렸을 경우에는 거리상에는 약 300m 차이가 납니다.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 값이 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오늘의 날씨 방송을 통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알아보고 또 체중을 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흔히 잰다고 하는데 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측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측정한 값에는 항상 단위가 따라 붙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은 시, 분, 초를 알아보는 것이고 체중을 재는 것은 흔히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냅니다. 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아볼 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단위가 전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이것들의 조합, 예를 들면은 초당 몇 미터를 가는지 즉 미터 매 초로 나타내는 이 단위는 우리가 흔히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위를 우리는 흔히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유도 단위들은 약 60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단위들이 모여서 오늘날 모든 과학 기술에 사용되는 측정값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들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정착하기까지 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 단위를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미터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가 주도하여 17개 나라가 이 협약에 사인을 하면서 미터 협약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단위들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고을마다 서로 그 단위가 달랐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미터라는 단위를 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미터라는 것은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를 만 킬로미터, 즉 천만 미터라고 미리 정해놓고 거기서 1미터라는 것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육지에서 보면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덩케르크에서 시작하여 파리를 지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그 거리가 대략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략 1000km라는 거리를 실제 측량하고 그것으로부터 1미터라는 길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미터라는 길이를 백금과 이리듐이라는 특수한 금속으로 만든 쇠에다가 그 눈금 두 개를 기록하고 그 두 눈금 사이 거리가 바로 1미터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미터를 든 간격으로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는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60년대에 과학자들은 크립톤 86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잘게 자를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크립톤 86 램프에서 나오는 빛 파장 165만 개를 모으니까 1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크립톤 86 램프에서 나오는 주황색 빛을 165만 파장을 모으면 1미터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파장을
자세하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이 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1m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이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고정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미트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972년에 과학자들은 빛의 속력을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빛이 갖고 있는 파장과 빛의 주파수를 동시에 측정하면은 그 두 개의 곱으로부터 빛의 속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던 것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299792458 미터 매초 우리가 흔히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은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30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정확한 숫자가 바로 299792458 미터 매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1983년에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미터라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299792458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길이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1889년에 1m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원기와 킬로그램을 나타내는 분동 이 두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체로서 단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1m라는 것은 그 쇠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빛으로 대체가 되었지만 이 킬로그램을 나타내는 분동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것이 하나의 기준되는 질량으로 즉 1kg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킬로그램 원기와 같은 이른바 복제본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러 나라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서도 1kg 표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러 나라에 배포한 그 킬로그램 원기들을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이 100년 동안에 약 50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만큼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양이지만 단위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측정량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표준이 크립톤 램프로부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킬로그램을 인공적인 물체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전에 플랑크 상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빛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아주 작은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 양자라는 말을 쓰는데 빛도 하나의 양자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플랑크 상수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플랑크 상수 속에는 킬로그램이란 단위도 들어가 있고 미터, 초라는 단위가 다 포함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즉 초를 나타내는 원자식에는 7개 기본 단위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른 단위들이 다 원자식에 즉 초하고 연결된
그런 값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7개 기본 단위 중에서 모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위들은 전부 초를 그 단위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는 줄 곱하기 초라는 단위를 갖게 되는데 그 줄 속에는 킬로그램과 미터라는 또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는 앞에서 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고 초는 가장 정확한 값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다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플랑크 상수와 미터와 초를 이용해서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2018년에 플랑크 상수뿐만 아니고 아보가드로 상수, 전자의 전하 이런 기본 물리 상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그 단위인 1kg 또는 1암페아 이런 단위를 재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왔고 우리가 물리학 또는 자연의 법칙에서 기본 물리 상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값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도 그 현재 시점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기본 물리 상수를 이용해서 함으로써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측정이라는 행위는 항상 따라왔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어떤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이론이 있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가설에서 진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정의가 끝나고 2019년부터 발효되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7개 기본 단위가 기본 물리 상수를 바탕으로 재정의되어 있고 그 재정의된 것을 구현하는 각종 그 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길이의 경우는 오늘날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길이를 구현합니다. 1m라는 길이는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헬륨 네온 레이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인 1kg을 구현하는 방법은 지금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킵을 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인 초는 세슘 원자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된 초를 구현하는 장치가 이제 원자 시계입니다. 세슘 원자 분수 시계라는 것이 현재 초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세슘 원자보다 더 정확하게 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이 광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이터뷰미라는 원자를 이용해서 그 광시계를 제작했고 그것을 현재 계속 데이터를 측정해서 국제도량형국 BIP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매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특정한 기준 과학자들이 내세운 그 기준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2030년경에 초의 정의가 세슘 원자에서 이터뷰 또는 스트론튬이라는 원자로 바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아인데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있는 전자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몇 개가 지나갔는지 1초에 몇 개가 지나갔는지를 재면은 정확한 전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로서는 지금까지는 전류를 직접 재지 못하고 저항과 전압으로서 즉 전류라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 그 이른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값을 계산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그것을 기본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류의 정의가 1.6 곱하기 10^19 쿨롱이라는
기본 전압값을 고정함으로써 다시 전자를 세어가지고 그것이 1초 동안 몇 개가 지나갔는지 그걸로부터 우리는 전류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크로한 현상으로부터 옴의 법칙이 나와가지고 전류값을 계산해냈던 것인데 아주 마이크로한 영역, 양자 영역에서도 이 옴의 법칙이 성립하느냐 하는 것이 과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현재 전류와 전압과 저항을 각각 모두 양자 상태에서 서로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지금 단전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SET라고 부르는 그런 전류의 표준을 만드는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칸델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칸델라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가 캔들에서 왔어요. 촛불. 촛불 하나의 밝기, 세기 이런 것으로 시작됐는데 이 칸델라라는 단위를 오늘날 어떤 식으로 정의하려고 하냐면은 빛의 양자는 포톤, 우리가 흔히 광자로 부릅니다. 이 포톤 하나가 나오느냐, 두 개가 나오느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게는 포톤 하나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톤을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포톤을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측정하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만드는 기술은 현재 열심히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생성시키면은 그걸 이용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라는 것, 새로운 방식의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은 슈퍼컴퓨터로서도 수백 년 걸리는 계산을 단 몇 분이나 몇 시간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는 그 인공위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라는 위성에 있는 원자 시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여러 대의 인공위성에서 오는 적어도 4대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오는 시간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위성과 현재 내가 있는 내 자동차가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자시계가 1마이크로초가 틀렸다. 1마이크로초라는 것은 100만분의 1초입니다. 100만분의 1초가 틀렸을 경우에는 거리상에는 약 30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초라는 것이 아주 작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계 동작에 있어서 300m가 차이가 나면은 사실상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시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나노초, 나노초라는 것은 1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초가 나노초입니다. 나노초 수준까지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더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류라는 것은 실제로 전자의 흐름이 전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전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 그것을 측정함으로써 여기 전자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성립되는 건데 거기에 얼마만큼 작은 또는 얼마만큼의 개수의 전자가 흐르는지 여부가 반도체 성능이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양의 전하를 측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큰 스케일에서 동작하는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깊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것을 알아야만 큰 덩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치나 어떤 소자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저희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준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 우리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연구소들이 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에서는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표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연구소 같은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크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길이, 높이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스펙하고 같은지 어떤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없으려면은 우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옳다고 하는 그 측정 장치로서 그 회사가 한국의 회사가 그걸 다 측정을 했느냐 그것이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도 그 값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다른 과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표준과학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위를 구현하는 측정 능력에 비해서 10분의 1, 심지어 1000분의 1 수준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위를 가장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다른 측정한 값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고도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고 양자 센서, 양자 인터넷 각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던 물체로부터 시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더 밑으로 양자 수준까지 측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기본 단위, 유도 단위를 포함한 정밀 측정을 하는 표준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